최근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만든 신조어 중에 슬리포니믹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합성어인데요. 이 수면, 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슬립이라는 단어하고 경제라는 뜻을 가진 이코노미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수면 경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얼마나 이 미국 사회가 불면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런 신조어가 다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실제로 어느 그 수면 환경 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의 수면 시장 규모가 약 2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3조 5천억 원이랍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약의 힘을 빌리거나 또 다른 어떤 기구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이 23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 이게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 수면 시장 규모가 약 6,160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6조 2천억 원. 지금 이 대한민국도 점점 이제 이런 나라들을 닮아가가지고요. 우리나라 올해 그 수면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 기사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뇌는 지쳤는데 마음은 잘 준비가 안 됐네요. 지금 하루 종일 머리 쓰고 몸 쓰고 피곤하고 지금 이제 쉬어줘야 되는데 마음이 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 표현 한마디가 오늘 고뇌가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그 압축해놓은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뇌는 지쳤는데 마음은 잘 준비가 안 됐네요. 최근에 나온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니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누가 썼는가 하니까요. 이어령 교수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지성인이라고 손꼽는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제목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그 사연이 있는 제목이에요. 이분의 그 따님이 이제 3년 전에 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만큼 이 마음에 무거운 고통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왜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했냐 보니까요.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너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이 한마디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그렇게 병으로 목숨을 잃은 지가 지금 3주기랍니다. 더 그리워지고 더 마음에 미안하고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저도 이제 그 따님 되시던 그 이민아 변호사,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쓴 글도 제가 책도 사서 보고 인터뷰도 봤는데 그 교수님도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바쁘신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참 상처받기가 쉬워요. 아버지 부재.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다가가면 늘 글 쓰시고 몰두하느라고 너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제가 이 분위기 상황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은 이 집중해야 되다가 보니까 그 3살, 4살 이 아이들이 쪼르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 미안한데 저쪽으로 가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민한 그 딸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불면증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밤에 어둑어둑해지면 막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초등학생 나이 때 그 딸이 우연히 이 집에 이제 그 양주 위스키 같은 게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은 술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선물 들어온 걸 이제 한쪽에다가 이제 창고 같은 데 모아둔 걸 이 초등학생 딸이 우연히 보고는 그거를 위스키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났더니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린 초등학생이 밤마다 그거를 한 잔씩 해야지만 잠이 오는 이런 아픈 과거를 보낸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굉장히 청소년들과 또 미국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옛날 이야기를 뭐 원망하느라고 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런 아픈 시절이 있어서 나도 이제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을 잘 또 섬기고 싶다 이제 그런 요지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걸 읽으실 때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딸이 먼저 이제 병으로 죽고 3주기가 되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이제 밀려오니까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 제목이 왜 그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인지 아시겠죠? 어린 꼬맹이가 이제 자라가기 전에 쪼르르르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 뺨에 뽀뽀하고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이게 이제 굿나잇 키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어린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어린 딸에게 해주지 못한 그 회한을 담아서 그 제목을 이렇게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에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글을 쓰는 시간이었고 너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딸은 죽고 없는데 글로서 그 아이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이제 앞부분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사진으로 그 이어령 교수가 직접 손으로 쓴 그 손글씨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책에다 담았더라고요. 천재들이 다 졸필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 글씨체도 굉장히 난필이더라고요. 막 갈겨 썼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거기에 손으로 직접 쓴 손글씨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이 고령의 아버지가 그 어린 딸을 그리워하면서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면서 쓴 이 손글씨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도 아버지니까 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 이 땅에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짐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4주기가 되고 5주기가 되고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회한이 내 마음을 누르는 이런 아픔을 지고 살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힘들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신문을 제가 보니까요. 머리 기사로 크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 5일째 도입됐는데 점점점 국민 81.3% 다운표하고 어휴 피곤해. 이게 신문 머리 기사였습니다. 뭘 다루고 싶은지 뭐 내용이 뭐 안 읽어도 다 이제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주 5일째가 되고 자가용 시대고 뭐 여행 많이 다니고 물질적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그냥 부유해지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81명은 아휴 피곤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그 신문의 머리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암울한 자영업 콤마하고 십중팔구 눈물. 이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면 이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그 음식
음식점 생존율은 단 6.8%.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도 내고 애를 써보는데요, 식당 100군데 문을 열면 6군데 내지 7군데만 남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계 자료예요.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엿새가 얼마나 짐이 무겁고 걱정은 많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이어령 교수님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 회한으로 그렇게 눈물을 삼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매주일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종의 무능함에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저들 어깨에 드리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사건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짐을 안고 매 시간 강단에 서는 거예요.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주 내내 무슨 생각을 계속했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3부 예배 같은 때는요, 왔다가 주차 못하고 돌아가는 차가 뭐 수십 대, 많을 때 100대가 넘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는데 무슨 새생명 축제 한다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꼬박꼬박 이런 그 초청을 하고 있느냐. 우리 사람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여러분을 이렇게 귀찮게 뭐냥 자꾸 초청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 우리 식구들끼리 한번 설교하다가 뭐 준비가 잘 안 되면은 오늘 뭐 죽소 씁니다 그러고 뭐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 그 남편을 초청하시려고, 아내를 초청하시려고, 부모님이나 이웃을 초청하시려고 얼마나 눈물로 정성을 들였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막 애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미련한 저를 꼭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두 번 반복되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이런 일이 꼭 예배 중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을 돕기 위하여 한 주 내내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면 사업, 이 슬립포노믹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게 꼭 필요했습니다. 잠도 안 오고 몸은 피곤한데 누워있어도 이 마음이 이게 쉬지를 못하게 하니까,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쓰든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론 몇 가지 듣는 거 말고 예배 중에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새벽 3시에 알람을 해놨는데요, 마음이 쉬지를 못하니까 알람 소리 듣기 훨씬 전에 깨가지고, 이런 정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여기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많은 손님들과 그리고 또 기존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큰 글씨처럼 주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니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하나 주님이 요청하시는 게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이 두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로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 있다는 거, 떠나 있으니까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인간의 타락 과정을 담고 있는 창세기 3장 8절이 배경이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악한 것들 내가 너희를 내가 떠나겠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숨는 거예요. 인간이 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내게로 오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묘사해드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 이거 다 아시죠? 이 에덴 동산 할 때 이 에덴이 원어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갈등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거기가 네가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옛날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보니까요 이제 학교마다 일진이 있습니다. 일진.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아끼던 그 여학생인데 제자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 학교 일진에게 찍힌 거예요. 이야 얘들이 무서운 게요 일진에게 찍히니까요 전학을 가야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 부모님이 찾아가서 호소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전학 가세요. 이야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요 여러분 학교 일진하고 관계가 깨지면 전학 가야 되는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려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 보니까 인간이 만든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룰을 벗어난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점점 그 갈증을 느낄 때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인생이 점점 더 목말라지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 인간의 상태를 불쌍하게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이렇게 초청을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한 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 마음을 여기에 쏟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도록,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구절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이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이 설교가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도리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15초 읽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걸 한 30분에서 35분으로 이걸 이제 때워야 되니까, 뭐 그냥 막 미국에 그 남 자만 오는 사람 얘기 다 끄집어내고 막 신조어 다 하고 막 이어령 교수 이야기 막 길게 하고 했는데 지금 18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제 이 15분, 16분을 어떻게 때워야 됩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여러분이 몰랐던 그 무엇 하나를 깨달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보는 거예요. 멸치 새끼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이 무궁무진한 태평양 바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이 태평양 바다가 무궁무진하게 내게 플랑크톤을 공급해 주느냐, 그러면서 맨날 그냥 생각에 빠지고 사색하고 철학에, 그래가지고 뭐 배낭 여행하면서 내가 태평양 바다를 내가 분석해 보겠다, 그래서 분석되는 게 아니에요. 멸치 새끼에게 있어서 태평양 바다는 연구의 대상,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누리면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입 벌려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무식해서 그런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다음 주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이것도 한 35분 이미 오늘 다 했는데 또 이제 한 주 내내 쥐어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소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태평양 바다를 그리는 물고기 같은 존재예요. 뭐 하나님을 증명해내라 그러면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당연한 걸로 알아가지고 막 자꾸 막 따지고 들으면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느냐고,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성 어거스틴이 했다는 말,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여러분, 참 이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논쟁을 서로 논쟁해라.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실 분 하고 계세요. 저는요, 내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방불케 하는 절망에 빠진 저를 12번 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맛보고 살아가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홍해를 못 갈라, 하나님도 홍해를 못 갈라,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도 죽은 사람 못 살려, 그럼 하나님도 죽은 사람 못 살려, 그럼 무슨 그게 하나님이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뛰어넘는, 논리를 뛰어넘는 신앙은 사건이에요. 바람이 휙 지나갔는데, 분명히 지나갔는데, 그 설명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 경험한 건데, 내가 사건이에요, 사건. 분명히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분명히 내 내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람처럼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뭔지는 내가 뚜렷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맛보는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멍에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쥐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연결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멍에라는 단어를 쓰시는 데는 그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염두에 두시는 건 뭐냐? 이 멍에는 농사 도구 아닙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밭을 갈게 하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 두 마리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데 한 마리는 큰 소예요. 어미 소예요. 아주 노련하고 능숙하게 일하는 소예요. 그 큰 소의 멍에를 지우는 파트너 소는 새끼 소예요. 작은 소예요. 약한 소예요. 그래서 이 두 마리를 멍에를 지워서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그 큰 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배우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도록 하는 그 당시에 그 유대사회에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말씀은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멍에를 같이 치자, 멍에를. 그래서 내게 배워라. 이게 이런 배경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 어린 소가 홀로 경험도 없어서 힘도 못 쓰고 막 갈짓자를 걷는 그런 헷갈리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노련하고 능숙한 어미소와 더불어 멍에를 메고 같이 걷는 길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두 건씩 이렇게 주례하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는 막 세 건씩 주례했습니다. 하루에. 이 주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요. 이 주례할 때마다 제 그 과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웠습니다.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결혼을 앞두고.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웠는데요. 하나는 제가 내 성격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성격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 대학교 다닐 때 막 이 여자도 좋아했다가 저 여자도 좋아했다가 뭐 중3 때부터 그랬어요. 하여튼 뭐 이 여자 좀 좋아했다가 금방 또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갔다가, 아,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저게 카사노바 그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 담임 목사 그 바람둥이도만 이럴까봐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대학 다닐 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님들을 모셔놓으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저렇게 설명하면 저렇게 오해하실까봐. 하여튼 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실컷 그냥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다 했는데 이제 한 6개월 살다가 또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 막 딴 여자가 막 또 생각이 나고 이러면 내가 어떡하지? 저는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한 여자만으로 내가 그렇게 변덕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그게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결혼을 앞두고 제가 두려웠던 게요. 아니, 결혼하려고 이제 분가해가지고 따로 살려고 생각하니까 강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내가 이제 가장인데 명색이. 강도가 쑥 들어오면은, 아, 이 애들 앞에 또 아내 앞에 막 멋있게 그거 무찌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되지? 막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아니나 다를까. 그 신혼 때인데요. 그때가 새벽 1시나 2시나 됐는데 깊이 자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때 이제 그 빌라에 살 때인데요. 어떤 그 취객이 와가지고 막 우리 현관 문을 발로 차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깨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도 안 되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제 그 마누라가 지켜보는데 문 열고 나가가지고 멋있게 해치워야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 이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20년 시간이 더 지났는데 너무 내가 지금 애들 말로 쪽팔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내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그 술 취해가지고 남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리면서, 잘못 찾으셨는데 집을요. 이 집 아닌데요. 막 그러니까 막 더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이제 전화기 드는 척 하면서, 경찰입니까?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갚으리더라고요. 그 인간이 가고 나서 다시 자려는데 얼마나 내가 창피했겠습니까? 그 제가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막 갈짓자 걸음을 고 이 여자도 헷갈리게 하고 막 애들도 헷갈리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뭐 이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약해 빠진 게 전데요. 여러분, 20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가정에 한순간도 혼미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거 빼고. 술 취한 사람 대문 찬 거 빼고는. 언젠가 제 아내가 눈물의 고백을 했는데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후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바람핀 적 없습니다. 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못 차린 적 진짜 없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 적 없어요. 이게 저도 신기해요. 저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맸거든요. 큰 소 되시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그분이 이끌어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니까 비록 나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어린 소에 불과하지만 갈짓자 혼미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어른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 큰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 부교역자들만 해도 그 76명 아닙니까? 저 교역자들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혼미한 게 없어요. 왜? 큰 소 되시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니까 내 인생에 뭐 혼미한 게 없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사는 게 신기해요. 개척 초기에요. 이제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제 설교를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네 설교가 참 독특하다. 독특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어른 사역을 안 해가지고 중등부만 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룰도 없고 그냥 뭐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졸릴까봐 그냥 막 갑자기 소리도 지르고 이러면서 이제 안 재우는 게 내 목표였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네가 네 생활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가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데 내가 이제 걱정이 하나 있다. 저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게 저 재료가. 그 독특한 경험을 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이 목사가 70살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나이가 42인가 3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년 30년 거리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설교의 대가 스승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2, 3년 가다가 이게 다 재료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쑥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재료가 다 떨어졌다 하면 꼭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뭘 배우게 하고 책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저와 멍에를 같이 하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그냥 뭐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가는 인생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 저뿐만 아니고요. 너무너무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멍에를 같이 하고 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성도님 한 분이 자매님인데요. 저에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몸에 면역체계가 이제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답답한 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몸이 힘든데요. 남편이 이제 뭐 우리나라 분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남편이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로서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담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근에 자녀가 이제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할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제 주부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왜 제게 메일을 보냈느냐? 그런 자기를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그날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답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장문의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더디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외국 보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정체 모를 불안감, 두려움 등등이 몰려와 자꾸 눈물이 나고 점점점 아는 친구가 우울증 증세라고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말 그럴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성경책도 잘 안 읽혀져서 큐티도 말씀도 기도도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엇보다 평강이 사라져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심코 성경을 폈는데 그때 형광펜으로 줄친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일단 제가 반가운 것은 한 구절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서 무조건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힘든 상태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칠판에 적어놓고 그 말씀을 수시로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말씀이 반갑기는 했지만 제 마음의 평강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뢰가 자꾸 묵상되어지던 어느 날 지인이 보내준 설교를 듣는데 설교 속에 신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자연히 더 몰입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하나님이 제게 명쾌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고 미래까지도 예측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괴롭히던 정체 모를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신뢰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전의 평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했습니다. 중략하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신 주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맡기는 것, 이것 또한 신뢰의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다만 기대하고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뢰라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재정, 어떤 문제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다만 내어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정답임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제 음성 입술과 상관없이 그 자매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가니까 이것이 너무 감격이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렸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감격의 기쁨을 여기다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신앙이라고요? 쟤네는 어린 소 같은 혼미한 우리 인생이 갈짓자 걸음을 걸으며 자기도 혼미하고 자식과 아내도 혼미하게 만들던 그 인생길에서 주님이 멍에를 같이 지자 어미소 같은 주님 편성에서 함께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이 자매가 눈을 떠보면 건강이 회복된 거 아닙니다. 남편이 직장 구한 거 아닙니다. 그 똑똑한 아들을 지금 유학 보낼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면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멍에를 함께 지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니까 그 기쁨으로 그렇게 기쁨이 회복됐다고 너무 좋아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건요, 미국의 집회를 가면, 일본에 가면, 유럽에 가면, 동남아에 가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똑같이 들려지는 놀라운 탄성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사정을 어떻게 알고 매주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미국에 계시는 그분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냥 저는 혼미하게 설교하는데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저하고 상관없이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디를 이제 같이 갔는데요. 내 옆에 앉으신 장로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몇 년 전인가 새생명 축제 때 이분이 의사분인데요, 우리 병원에 직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분이나 갑자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으로 남편을 잃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초청해서 여기 들어와 앉자마자 주변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제가 기뻤던 게,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멀어서 분당 우리 교회는 못 나오시는데 가까운 동네 교회를 나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이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얼마나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또 가정들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 멍에를 지시는 주님과 더불어 혼미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오늘 초청받아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보니까 막 그 공영 TV 이런 데서도, 공중파에서도 종종 이 찬양이 들려져서 제 참 마음이 좋은데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저희가 불러드릴 텐데 한번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두드리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내 마음 짓누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와 멍에를 함께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무슨 일로 어깨에 짐이 무거우십니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거신 능력 주께 부어주시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여러분 무릎 꿇고 살지 않습니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상한 거 환경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요, 저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자금이 부각되는 것을 느껴요. 저는 참 작은 사람이에요. 내 한 가정도 근수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저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버려두면 저는 갈짓자 걷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되 주님 멍에를 같이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 안에 하루도 흐르지 않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하루에 이메일이 몇 통씩 오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바람 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겨우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혼하려고 그러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거운 메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작은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그런데 멍에를 같이 지고 그분에게 맡기며 나아가니까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자고 나면 또 괜찮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저는 오늘 1년에 한 번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무슨 전제입니까? 떠나 있어요 지금 에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왜 그렇게 웅크리고 살아야 되느냐. 눈 뜨면 짐에 눌려 살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이 오지 않고.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려고 가정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살다가 우리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공놀이하는 그 공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다가 보면 그 큰 길거리에서 빵빵빵 경고하는 그 경적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잠깐 여러분 눈을 감고 영안을 열고 한번 그 하나님을 느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저는 두 갈래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목사님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가면 혼미함이 없습니까? 그 주님이 저도 초청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모시고 오신 그분과 함께 같이 일어나세요. 딴 뜻은 없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런가 하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오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꾸 주님과 매는 멍에가 느슨해져서 내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조용히 일어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갈짓자 혼미한 인생을 걷지 말고 어미 소대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걷자. 저 보잘것없는 이천수 목사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지만요, 더 일어나셔야 돼요. 거부할 필요 없잖아요.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는데. 여러분 저희 같은 목사들의 타락과 변질을 눈물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먼저 믿었던 저희들이 본이 되지 못한 거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체육관에, 또 우리 드림센터에, 본당 2층에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일어나셔야 돼요. 왜 이 부담을 제가 드리는 걸까요? 믿음은 결단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눈물을 삼키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떠나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와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혼미한 인생길 어떻게 혼자 그렇게 바둥거림에 가려고 그러느냐. 나와 함께 가자. 멍에를 같이 메고 어미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 함께 걷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너무 크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광대하셔서 귀에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지나갔다는 건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의 인생길 가운데 가이드가 되어주신 주님, 자리에서 일어난 저들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 멸치 새끼 같은 인생, 이 무궁무진한 태평양 바다를 분석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 무궁무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플랑크톤을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태평양 바다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온종일 배우지 않은 신령한 노래가 저들 영혼을 가득 채우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이 가사 그대로 구현되기 원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아. 그저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으며 가정이 회복이 되고 혼미한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웅크리고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이 이제 에덴의 기쁨을, 에덴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